미국이 굉장히 좀 넓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지역 출신이냐, 약간 우리도 뭐 부산 로스터리들 있고 뭐 강릉 막 이런 색채들이 있는 것처럼 어느 지역에 위치한지에 따라서 되게 로스터리들의 색깔이 되게 많이 달라요. 그 서부 쪽에는 스텀타운이나 코아바 같은 포틀랜드 지역 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서부에 있는 이제 뭐 블루보틀이나 뭐 사이트글라스, 리추얼 이런 쪽이 있고 여기 맨 밑에 버브 있는데 버브는 일본에서도 도쿄에서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신주쿠 가면은 버브 매장 자주 가는데 인텔리겐시아는 바람이 많이 부는 호수가에 있는 시카고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약간의 그런 클래식함이 느껴지는 브랜드고 카운터컬처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위에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에 위치하고 있어요. 여기 엄청 시골입니다. 그리고 라콜룸브는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났고요. 뉴욕 쪽에는 세이나, 뭐 팔럴 커피, 데보시옹 이런 브랜드들이 주로 이제 뉴욕 완전히 도심부가 아닌 브루클린에서 많이 로스터리 셋업하고 거기서 매장 오픈하시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어디 어디 가보셨어요? 아 여기에서 이제 뉴욕, 시카고, 여기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포틀랜드 갔습니다. 웬만한 뭐다 가셨네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같이 미국으로 뭔가 떠나신 기분이 들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제 한 4개 회사의 사업 모델을 약간씩 비교하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대부분 이제 95년도 그리고 2000년경 사이에 시작한 이제 스페셜티 커피 1세대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텔리젠시아랑 카운터컬처, 블루보틀, 그리고 라쿨롬보 이렇게 4개 회사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이 중에서 인텔리젠시아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에 뭐 저희 같은 회사들이 많이 하고 있는 정석적인 모델이에요. 그래서 매장 소매랑 이제 도매랑 온라인을 다 하고 산지랑 되게 좀 정말 남다른 관계, 정말 그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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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렉트 트레이드 진실된 의미의 다이렉트 트레이드를 하는 곳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카운터컬처는 가장 B2C를 안 하고 B2B만 하는 회사. B2C는 카페로 음료를 판매하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직접 이제 배송을 하면서 일반 개인들한테 이제 커피를 파는 걸 B2C라고 하고요. B2B는 이제 내 사업을 위해서 판매하는 일종의 뭐 다른 카페에 납품을 한다든지 아니면 호텔이나 레스토랑 그리고 아까 케이터링 이런 쪽에 납품을 하는 도매 사업을 B2B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네 가지 회사 중에서 외부 투자 없이 지금까지 커온 회사는 카운터컬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어떤 외부의 투자 유치나 뭐 자금 인젝션이 있었는데 카운터컬처는 하나의 모델을 파갖고 지금 되게 많이 성장한 그런 곳이어서 그 모델 측면에서도 일종의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곳이고요. 블루보틀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의 블루보틀이고요. 그리고 이제 라콜롬브 이렇게 있는데 이제 좀 하나씩 자세히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인텔리젠시아의 파운더는 이제 더그 젤이고요. 여기 인텔리젠시아는 이제 시카고에서 설립이 됐는데 더그도 시애틀에서 이제 처음에 커피 생활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은 브랜드들이 시애틀에서 커피를 배우긴 했어요. 그래서 그 창업자분들이 스타벅스랑 뭐 아니면 피츠나 이런 것들이 태동하던 그런 시애틀에서 커피를 경험하고 자기의 고향이나 아니면 뭔가 더잘될것 같은 곳에 가서 이제 창업하신 케이스들이 있는데 인텔리젠시아도 그런 케이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이제 95년도에 이제 인텔리젠시아가 만들어졌을 때 COE도 막 이제 설립이 되고 거기에서 뭐 보드나 아니면은 저지들이 막 이제 막 선발될 그런 시점이어서 더그도 그런 COE를 참가하게 되고 산지에 가게 되는 계획이 얘기들이 되게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산지랑 계속 되게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그런 사례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완벽히 다이렉트 트레이드 하는 것이 어떤 거냐, 이제 이것도 전좀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 이때 미국에 가서 막 만났었던 다양한 브랜드들이 이제 진짜 다이렉트를 하는 거는 이 당시에 이건 이제 16년도 기준으로 인텔리젠시아밖에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100% 다이렉트는 그 나라에서 검역을 마치고 그런 포워딩하고 선적을 실제로 섭외를 하고 이런 작업들 있잖아요. 생두가 실제로 그 소비국까지 전달되는 다양한 과정에 있어서 법률적인 것들, 그리고 선적이나 그런 해상 신멘트 같은 것들을 다100% 이제 자가화한 거는 인텔리젠시아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했었고, 근데 그걸로 인한 이제 장점은 출업체나 이런 곳들을 거칠 때 대비해서 동일한 어떤 원산지라고 하면은 3주 정도 더 빨리 받는 되게 오랫동안 생산사들이랑 관계를 맺으니까 좀더 소싱을 할때더 우선권이나 독점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뭐 가질 수는 있는 거죠. 산지에 갔다 와서 뭔가 나 이거 살게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을 뭐 했다 이런 거는 사실 미국에서는 대부분 로스터리들이 다 그린빈바이어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면 뭐 매장 1개인데 뭐 로스팅은 엄청 많이 하는 그런 로스터리들도 다 그린빈바이어가 있어서 그냥 수시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럼 다 다이렉트 하는 거라고 볼 수, 왜냐면 너무 자주 갔다 오니까.
그거 다 다이렉트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 근데 그 뒤에 막 이제 수입업체나 수출업체를 두는 게 이제 그런 리스크들 때문에 그런데 뭐 실제로 생두 뭐 샘플이랑 뭐 실제 제품이랑 얼마만큼 뭐 유사할 거냐 아니면 뭐 그 패키징 과정에서 뭐 또 그런 리스크도 생길 수 있고 막 정말 다양한 리스크가 생길 수 있거든요. 뭐 배에서 뭐 물기 뭐 습기가 너무 찬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근데 그거를 그냥 온전히 자기가 떠왔느냐 아니면은 중간에 다른 대행 에이전시를 쓰느냐 이제 이게 큰 차이인 건데 인텔리젠시아는 그 리스크를 이제 다 자기들이 떠안고 좀 더 빨리 받는 거죠. 대단한 회사네요. 네네. 우리나라 회사들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빔브라더스도. 아 저희는 아직 저희는 돌다리 두들겨보는 스타일이라서 아, 저희 회사분들이 아무도 안 보고 계시기를.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매장을 하나의 쇼룸처럼 운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개념은 많은 매장뿐만 아니라 뭐 도매나 온라인을 하는 스페셜티 커피 회사들한테는 유의미한 어떤 하나의 좀 모델이 되었는데요. 매장에서 이제 고객을 맞이하고 커피 맛을 좋게 해주고 바리스타들이 엄청 자세히 설명해주고 가이드해주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 브랜드에 대해서 호감도 또 선호도를 높인 다음에 나중에 온라인으로 구매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커피 맛보고 나 카페 창업할 건데 여기 원두 쓸래 이런 식으로 이제 B2B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꼭 하나의 매장 비즈니스로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도매 사업에도 영향을 주고 또 온라인으로도 영향을 주는 이런 또 쇼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매장들을 많이 오픈을 했고요. 그리고 인텔리젠시아의 가장 큰 특징은 매장이 정말 통일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완전 세계가 다른 카페 같아요. 완전히 세계가 다른 카페고 로고 버전도 조금 다 다르게 쓰셔서 정말 눈썰미가 좋지 않으면 그냥 다 다른 매장이라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텔리젠시아가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싱글 라인업이 진짜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정말 그 상상을 초월하게 하루에 내가 서빙할 수 있는 싱글이 매장에서 봤을 때 20개에서 25가지였어요. 16년도 제가 다녀왔을 기준에 20에서 25가지요? 그래서 싱글이? 그, 네네. 그래서 거기 안에서 이제 바리스타들이 이제 출근해서 뭐 아니면 전날 내일 뭐 팔지 이걸 결정을 하는 거예요. 싱글들이 다 상이에요. 매장별로 대학가에 있고 좀 캐주얼한 이런 매장들에서는 되게 캐주얼한 메뉴들을 팔아요. 커피 슬러시 같은 오래된 그런 오피스 금융가 있는 그런 매장에서는 약간 되게 멋지게 다들 옷도 되게 엄청 클래식하게 입고 계시고 그런 슬러시 같은 메뉴는 없습니다. 그 톤앤매너를 되게 자유도가 되게 높더라고요. 지역으로 봤을 때 시카고에 있다가 뭐 뉴욕 그 다음에 LA 이런 식으로 큰 인구로 봤을 때 큰 시장들 위주로 이제 쇼룸들을 넓혀나가고 이제 매장들이 오픈을 하면은 그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도매 사업을 거기 그 지역에서 영위를 하는 것 같아요. 인텔리젠시아 같은 경우에 피츠 그룹한테 대부분의 지분들이 인수가 됐어요. 그래서 피츠 커피를 갖고 있는 JAB 홀딩스라는 독일계 엄청 큰 식품 회사가 있는데요. 스톰타운은 거의 100% 지분이 이제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제 제가 자료 정리하다가 네. 들어가서 보니까 조금씩 지분율이 이제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지분을 갖고 있던 누군가 조금씩 팔면서 피츠의 지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스톰타운이 먼저 인수가 됐었고 그 다음에 인텔리젠시아가 인수된 차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한 지붕 같은 식구. 그리고 그 JAB 홀딩스는 저희가 계속 좀 주의 깊게 볼 만한 것이 최근에도 이제 계속 그런 커피 회사들을 사들이고 있거든요. 그런 식품 회사를 여러 개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뭐 하인즈나 뭐 이런 그 케찹 그런 데처럼 막 이제 그런 식품군 막 되게 여러 개 붙여나가는 데 있잖아요. 네. 뭐 아니면 PNG처럼 좀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카운터컬처예요. 그래서 카운터컬처가 아까 외부 투자 없이 좀 이제 오가닉하게 자생적으로 계속 성장해온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는 저희가 방문했던 뉴욕 굉장히 비싼 소호 거리에 있는 트레이닝 센터예요. 소호 여기가 약간 정말 명품 브랜드들도 작게 매장을 내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 곳에 그렇게까지 작지 않게 있어요. 저기가 한 30평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근데 저게 매장으로서 매출을 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직원분들의 오피스 겸 이제 B2B 도매 고객사들이 와서 트레이닝하는 공간만으로 이제 저 공간을 임대한 거죠. 카운터컬처는 그 인텔리젠시아나 여기 나오는 다른 브랜드들 대비해서 도매 중심이기 때문에 세일즈 어카운트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을 한 명이 서브하는 고객 수가 가장 적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똑같은 도매 고객사 200여 곳이 있다라고 하면은 카운터컬처는 그거를 그 200여 명을 위해서 두는 어떤 인원이 한 두 배 내지 세 배
정도 된다고 다른 브랜드 대비 뭐 더 심한 경우 뭐 4배나 5배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고객사들을 관리를 더 많이 하는 거죠. 더 철저하고 잘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 카운트 컬처 커피가 B2C를 안 하고 B2B만 하는 네네. 일반 소매는 안 하고 도매만 네네 도매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싱글 라인업은 있는데 그걸 살려면은 카운터 컬처 커피를 받는 카페에 가서 돼요. 사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막 지역마다 뭐 뉴욕에서도 카운터 컬처 쓰는 그러면 카페 고객 어디야 막 이렇게 찾아서 막 가고 막 그걸 수소문해서 막 가서 샀던 거죠. 근데 너무 맛있어요. 그래도 카운터 컬처 매장이 아니더라도 너무 네. 맛있어서 아 대단하다. 빵집에 가서 먹어도 맛있어서 아 대단하다 막 이러면서 먹었었죠. 아 그리고 카운터 컬처가 트레이닝 센터가 이제 14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뉴욕이나 서부 쪽에서도 가실 수 있고 아까 그 노스캐롤라이나의 좀 시골에 있다고 했는데 좀 다양하게 이제 퍼져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라고 보면은 2시간 이내에 이제 고객사한테 운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납품을 해요. 와. 그래서 전국 단위로 납품을 하면 그만큼 트레이닝 센터를 좀 늘려가는 거죠. 그래서 좀 이제 고객 수가 어느 정도 생기면 이제 아 우린 저게 트레이닝 센터 내야겠다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것 같고 사진에 안 나왔는데 여기 좀 더 확대해서 보시면 뒤에 머신이랑 그라인더가 엄청 많아요. 여기 네. 레저 로버랑 콜드랑 되게 많아요. 여기에 이제 동시에 막 한 15명 정도 교육할 수 있는 머신 세팅들이 그래서 한 3, 4대로 있었었고요. 우버가 뭔가 이렇게 박혀있는 데에서는 드립 교육 이제 브루인 교육 진행했었고 그리고 로스터리가 대부분 동부에 하나 뭐 서부에 하나 이렇게 해서 한 두 개 정도씩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 브랜드별로. 네네네. 특이했던 건 아, 카운터컬처는 이제 노스캐롤라인에서는 그런 직화식 로스터를 쓰고 서부에서는 로링 썼어요. 완전 정반대. 네네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로링 쓸까 직화식 쓸까 막 그런 고민을 갖고 이제 막 그때 투어를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했던 거는 카운터컬처에서 이게 어디서 볶은지 직원들이 테이스팅해도 로스팅 차이를 이제는 못 느낀다 막 이런 코멘트를 했던 게 지금 기억에 남네요. 아, 로링 완전 열풍식으로 한 것과 네네네. 직화식으로 한 거 이제는 네네. 거의 퀄리티 차이를 못 네, 느낀다. 네네. 그런 코멘트를 해주셨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또 특이한 점이 이제 이런 B2B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서 권장하는 이제 기자재가 딱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런 이런 기자재를 써달라 이런 거가 좀 있고 근데 뭐 이미 기자재가 있는 고객한테 그거를 바꾸라라고까지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또 퀄리티 유지가 안 되면 너네 이제 원두 못 써 이런 거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객을 선별해서 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우리 카운터컬처 커피를 원활하게 잘 맛있게 내릴 수 있는 고객만 받겠다 그런 모토로 이제 가고 있고 그리고 카운터컬처 커피가 이제 도매 가격으로 봤을 때 그 스페셜티 커피 안에서도 엄청 저렴한 축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인텔리젠시아랑 비슷하다고 했었고 그 좀 이따 소개해드릴 라콜롬브보다는 뭐 한 1, 2달러 정도 더 비싸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제 고객이 되면은 교육이나 기자재 수리나 이런 거를 이제 테크니션들이 또 따로 계셔서 나가서 이제 현장에서 수리해드리고 막 이런 것들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출동을 해드리면 이거에 따른 추가 비용은 따로 받지 않아서 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원두 가격에 다 반영된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가격을 뭔가 낮춰서 더 많이 판매하는 것보다 그래도 가치를 하는 가격을 받고 그만큼 고객한테 많이 해드리자 이런 주의로 이제 접근하는 거죠. 저희도 이제 저 모토는 갖고 있거든요. 고객이 되면 막 이렇게 현장 방문은 저희 요청 받으면은 다 비용 없이 가거든요. 그래서 전국 단위로 가는데 물론 뭐 너무 먼 데서 부르시면 막 다음날 바로 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1, 2주 이내 최대한 다 부르시면은 웬만하면 다 가요. 그래서 꼭 와주세요 이러면 저희는 안 가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출장비나 이런 건 따로 뭐 비용 하나도 안 받고 그냥 무조건 가는 그런 주의가 카운터컬처에서 되게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카운터컬처가 정말 좀 커피 퀄리티에 가장 덜 상업적 그러니까 그런 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도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냐면 미국에서 콜드브루가 정말 엄청 크거든요. 근데 콜드브루는 나이트로 콜드브루 뭐 콜드브루 케그 이런 거 납품하는 이제 도매 회사들이 되게 많아졌었는데 콜드브루는 이제 이 커피가 어디서 오는지 되게 추적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거는 카운터컬처 철학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고객사들은 막 콜드브루 해달라 이러는데 막 이거 할지 말지 고민이야 약간 이런 그런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뭐 인텔리젠시아나 뭐 스톰타운이나 뭐 라콜롬브는 다 이미 막 콜드브루 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거든요. 그런 걸 가장 퀄리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었어요. 뭐 로스터리에 있는 어떤 설비들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에도 그런 생두를
것들을 선별해내는 거에도 되게 많은 투자를 했었고 QC에도 되게 많은 투자를 해서 좀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빅코퍼레이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파타고니아 같은 회사들이 빅콜비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그런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기업들을 이제 빅콜 인증을 해주거든요. 근데 최근에 빅콜 인증을 받았고 뭐 이거는 그런 회사로서 얼마만큼 뭐 탄소 발자국에 대해서 유의 깊게 신경을 쓰는지 뭐 아니면 직원들의 다양성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경 쓰는지 또 거래하고 있는 어떤 파트너들한테 얼마만큼 투명하게 뭐 정보를 공개하는지 이런 다양한 관점들에서 아마 평가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거를 굉장히 좀 잘 하고 있어요. 블루보틀로 넘어볼게요. 블루보틀은 아까 서부 샌프란시스코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막 창업하려는 애들도 블루보틀을 너무 많이 가고 이미 창업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블루보틀을 되게 많이 가고 왜냐하면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은 다 커피를 많이 드시니까 그래서 블루보틀이 투자받는데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이 남자분은 트위터 초기 창업자 막 그런 분들이 블루보틀을 개인으로 투자하고 그래서 블루보틀은 JAB 홀딩스 같은 식품 회사들이 투자하는 게 아니라 VC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 C 이렇게 투자를 받고 뭐 프리시드 라운드도 이런 투자라는 개인들도 다 IT 완전 거물들 구글 벤처스에서 뭐 투자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제 IT 친화적으로 커온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고객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어서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마시고 있는 이 커피 너무 맛있으면 나 여기 투자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그쵸. 투자 이렇게 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인텔리젠시아가 만약에 이렇게 서부에서 시작했으면 그게 인텔리젠시아가 됐을 수도 그쵸. 있는 거죠. 블루보틀의 파운더가 제임스 프리먼? 원래는 클라리넷인가 이제 악기 연주자셨어요. 네. 그러다가 시장에서 이제 카트로 시작을 했었던 건데 이제 그게 이렇게 자라서 막 이렇게 되는 과정 안에서 저는 그분의 어떤 그런 미감이나 어떤 탁월함을 대하는 뭐 그런 약간 일본적인 요소들 이런 게 브랜드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었지만 이런 환경적인 것도 되게 컸을 것 같아요. 안산이 어서 제주도 카카오 본사 근처로 이사 가시죠 하는데 제가 판교로 가겠습니다. 판교. 블루보틀까지는 이제 못하더라도 그 약간 뭐랄까 옐로우 캔 같 정도 옐로우 캔 정도로 해서 약간 카카오한테 어필도 하면서 블루보틀이 성장해온 트랙도 그래서 다른 회사들이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아까 제임스 프리먼은 원래 클라리넷 연주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시애틀 쪽에서 이제 커피를 배웠던 다른 회사들이랑은 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결이. 그러네. 그래서 사실은 커피에 대한 역량이 초기부터 되게 강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인수해서 채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세 명의 남자가 있는 게 이제 핸섬 커피거든요. 그래서 마이클 필립스가 이제 가장 왼쪽에 있는데 핸섬 커피를 그냥 인수해버려요. 그래서 마이클 필립스가 지금 되게 오랫동안 블루보틀의 커피 디렉터로 활동을 하는데 이제 핸섬 커피를 인수한 이후부터 이제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마이클 필립스는 미국 바리스타 챔피언이었고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그래서 이름도 핸섬 커피로 지으신 것 같은데 매력적인 그런 바리스타를 이제 커피 디렉터로 모시게 됐고 그래서 그런 커피 관련된 역량도 이렇게 회사를 사듯이 이제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들이 이제 커나가는 거랑 비슷하게 트랙을 인수하는 걸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개인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그 개인이 있는 회사를 산다는 이런 다른 어떤 모드? 그러니까 제임스 오프만한테 똑똑 우리 회사로 이직 올래? 이런 게 아니라 제임스 오프만이 아니라 네네 마이크 필리스한테 그런 게 아니라 그 회사를 이제 사버리는 거죠. 과감한 이런 플레이들은 아무래도 블루보틀에 투자한 또 투자자들의 어떤 조언 그런 보드들의 이사회들의 조언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거는 통스라는 커피 회사인데요. 저희가 그 섭스크립션을 시작했을 때 12년도 13년도에 좀 초기에 섭스크립션을 같이 했었던 그런 커피 브랜드들 중에 하나예요. 블루보틀이 커피 섭스크립션을 엄청 강화해 가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초기부터 도 그랬었고 그래서 이 회사도 사버렸어요. 그 뒤에 보시면 15년도에 퍼펙트 커피라고 그 분쇄된 커피를 굉장히 향미 손실 없이 오랫동안 산화되지 않고 보관할 수 있는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는 퍼펙트 커피도 인수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쪽 어떻게 보면 커피 역량 관련해서 인수하고 집으로 원두를 보내주는 IT 온라인 서브스크립션 온라인 쪽에 이런 지속적인 좀 투자를 하죠. 사실 저 회사들이 되게 큰 회사는 아니고 예를 들면 서브스크립션 관련해서 통스가 갖고 있었던 뭐 노하우나 뭐 아니면 뭐 개발자 베이스 뭐 이런 분들을 이제 데리고 오고 싶었던 것 같고 네. 핸섬에서는 커피의 어떤 역량 또 저기에서는 저 기술력 특허일 수도 있고 저런 걸 갖고 오고 싶었던 것 같아요. 패키징하는. 근데 저 되게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자본력 있는 회사들이 뭐 마음만 먹으면은 저런 기술 있는 작은 회사들의 기술만 빼오거나 뭐 사람만 데리고 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네네. 성장하는 데들이 또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미국은 굉장히 그 인수 합병 문화가 네네. 너무 좋은 게 작은 회사들을 이제 사서 그 기술을 그쵸, 합병하니까 그쵸. 어디서 뺏어오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얼마나 바람직해요. 좀 더 인정하고 원래 것을 좀 존중하는 그런. 그쵸. 네네. 2014년도에 블루보틀이 도매 사업부를 철수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블루보틀은 공식적으로 도매 사업을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카페에서 블루보틀 커피를 마실 수는 없다. 블루보틀 커피는 이제 블루보틀 직영점에서만 사거나 온라인으로 사거나 아니면 블루보틀 원두를 뭐 판매하는 소매점 뭐 그런 곳에서 살 수 있는 거죠. 야, 슈퍼 같은 데서. 이거는 완전히 카운터컬처 커피랑은 반대되는 사업 전략이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프리머니 당시 밝힌 이유는 우리가 직접 통제할 수 없는 환경에서 우리 커피가 소개되는 것을 계속 지켜볼 수 없다. 괄호 열고 참기 어렵다. 자기 컨트롤할 수 없는 환경에서 블루보틀 커피가 다른 농도로 아니면 뭐 다른 맛으로 뭐 다른 온도로 뭐 다른 레시피로 나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괴로웠던 거죠. 근데 이 결정을 들은 이제 카운터컬처의 브렛 스미스는 이 결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도매 사업을 하는 거랑 매장 사업을 하는 거는 각기 다른 역량을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 역량을 집중시키는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스페셜티 커피 시장은 아직 너무나 작고 계속해서 성장해갈 여지가 크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형태의 플레이어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멋있다. 이것도 너무 멋있죠. 저 말도 너무 이해가 가더라고요. 도매를 열심히 하는 것과 소매를 열심히 하는 건 되게 다른 역량이 필요를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이 두 회사가 굉장히 대비되는 게 블루보틀은 네네. 어떻게 보면은 실리콘밸리에서 시작해서 VC라든지 네네. 처음에 그 엔젤 투자자들의 투자를 네네. 받으면 자본만 투자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지식과 그쵸. 인프라와 네. 인맥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파트너가 된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역량으로 다른 회사들을 이렇게 인수하면서 떡잎 다른 그 하지만 철학 있는 그런 회사였다 보면 카운터컬처 컴퓨터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일하게 투자를 안 받고 네네, 맞아요. 지금까지 자기 자본으로 커온 회사잖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둘 다 한쪽은 나는 소매만 하겠다. 한쪽은 우린 도매만 하겠다. 네네. 근데 본질적인 이유는 같아요. 우리 커피가 컨트롤되지 않는 거를 네. 너무 싫어하는. 네네. 그러니까 엄청 대비되면서 그 이유는 또 비슷할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블루보틀 커피를 쓰는 다른 카페들 만나볼 수 없는 거. 네네네. 다른 카페에서는 이제 블루보틀 커피를 사용할 수 없죠. 그래서 블루보틀은 어떻게 보면 좀 확장해가고 있는 모델은 완전히 이제 도매 사업을 안 하는 다른 브랜드 어디가 생각나세요? 커피 브랜드 중에서 도매 안 하는 곳. 도매 안 하는 곳? 네네. 블루보틀 말고요? 네네. 그냥 모든 커피 회사 중에서. 스타벅스? 네. 스타벅스. 네. 직영으로 간다. 이제 그러네요. 스타벅스랑 가장 비슷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매장 엄청 많이 늘렸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블루보틀이 70여 개 있고 일본에 20여 개. 한국의 제주점 포함해서 8개, 그리고 홍콩에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막 지금 엄청 많아 보이진 않을 수 있는데 이게 그래도 기존의 블루보틀 매장 개수를 생각하면 되게 많이 출점하고 있는 거기는 해요. 아, 그러네. 언제부턴가 뭐 네슬레에서 블루보틀을 인수하고 난 다음에 매장 확장이 좀 박차를 가했는지 그거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기점 뭐 전후로 훨씬 더 많아지고 있기는 해요. 블루보틀이 그래서 브랜드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커피 회사보다 이제 되게 멋있는 브랜드로 나아가고 있고 이게 어떤 거냐면 블루보틀 로고가 있으면 네. 커피랑 무관하더라도 팔리기 시작한다 약간 이거를 의미하긴 해요. 스타벅스 지금 엄청 많은 굿즈들이 스타벅스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막 예전에는 이제 텀블러 뭐 이런 뭐 다이어리 그랬다가 다이어리였다가 이제 캠핑 관련 용품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뭐 최근에 뭐 이제 차 막 이런 것도 자동차 막 미니쿠퍼랑 콜라보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스타벅스가 그냥 커피 회사가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제 브랜드로서 가는 게 커피라는 제품이랑 점점 무관한 제품들에 이제 스타벅스 로고가 찍히는 모습들을 보면 아 그래도 사람들이 커피랑 상관없어도 뭐 카페에서 마시는 거 아니더라도 그냥 스타벅스 그런 캐리어를 엄청 사는구나 뭐 피크닉 백을 막 저렇게 좋아하는구나 이런 거 볼 수 있으시 블루보틀도 막 이제 좀 상관없는 뭐 이런 손수건 일본 제품들이긴 한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자체 굿즈가 많진 않아서 일본에서는 이제 막 그런 뭐 가방도 나오고 뭐 별거 볼 거가 다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블루보틀도 완전히 B2C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의 더 사랑받는 브랜드 꼭 커피로서가 아니라 뭐 이제 더 확장된 그런 되게 공고한 브랜드로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커피 회사이기 때문에 사랑받는다가 아니라 그냥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제 사랑받는다의 단계로 넘어간 것 같아요. 블루보틀은 재밌네. 아, 오늘 내용 재밌는데요? 여러분 재밌으시죠? 이제 자신감 생기시게 이제 지금 1시간 40분 지났는데 지금에서야 저는 자신감 있어. 아니, 저는 재밌는 내용인 거 확신했는데 재밌게 보시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보시고 계실 말씀이 거예요? 없는 거 같네요. 다들 듣고 계시죠? 지금 키고 딴 거 하시는 거 아니시죠? 딴 거 하다가 찔려서 왔습니다. 채널 고정해 놓으셔야 돼요. 지금 이런 내용이 어디에서 가서 듣기가 힘듭니다. 물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라콜롬브예요.
라콜롬브가 제가 생각했을 때 다른 세 개의 회사 대비 좀 덜 알려져 있고 스페셜티 막 3대 브랜드 이랬을 때 막 같이 언급되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완전히 스페셜티만 해 막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고 좀 스페셜티랑 커머셜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막 이런 느낌의 어떤 그런 포지셔닝이긴 한데 근데 어쨌든 스페셜티 브랜드 중에서 굉장히 좀 규모가 크고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곳이에요. 규모로 봤을 때에는. 그래서 이 네 개 회사 중에서는 매출 규모로 봤을 때 블루보틀이랑 라콜롬브가 가장 커요. 아 그래요? 인텔리젠시아나 카운터컬처보다 라콜롬브가 매출이 훨씬 커요. 네. 그래서 여기는 기사로 나왔을 때 한 2, 3년 전에 이제 1000억 했다 나왔었고 뭐 IPO 하고 싶다 이제 이런 얘기들 있었는데 최근에는 IPO 얘기는 없어서 어떻게 된 걸까 고민하고 있긴 한데 이분이 CEO세요? 네, 이분이 이제 한 맥주집 광 이게 맥주 빌라 그쵸 맥주 필 예. 터드 카마이클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오른쪽에 보면 데인저러스 그라운즈라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했어요. 저거는 제가 막 방송을 보진 않았지만 내용으로 보면은 이제 커피 산지에 가서 커피 산지들이 대부분 개도국인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가서 일종의 모험을 하는 그런 내용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게 시리즈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 시즌이 진짜요? 있을 정도로 꽤 오랫동안 이제 출연을 했었던 그런 사람이요. 그래서 약간 그런 쇼맨십이 있는 거죠. 아, 한국도 몇몇 이제 커피 회사들이 이 아, 그쵸, TV에 맞아요. 출연하면서 네, 김홍덕 성장... 대표님도 네. 최근에 트라우서 대표님도 뭐, 리브레 같은 케이스도 그렇고요. 네. 근데 그게 뭐 평소에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네네. 준비를 해놓고 네네. 또 좋은 커피를 했기 때문에 네. 그게 알려지는 기회를 잡았고 그쵸, 그쵸. 그래서 이렇게 또 폭발적인 기점이 된 거죠. 네. 그 왼쪽에 이제 손에 들고 있는 게 라콜롬브의 콜드브루 캔이에요. 맥주가 아니라 콜드브루를 저렇게 캔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정말 대박이 나서 이제 매출이 되게 많은 부분을 기여하고 있어요. 라콜롬브는 그래서 매출 아까 예를 들면 한 그때 몇 년 전에 천억 정도 했을 때 그런 기사 같은 걸 보면은 소매랑 도매랑 그리고 이 RTD가 1대1대1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RTD를 엄청 많이 팔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RTD를 정말 많이 팔고 있고 지금은 제 생각에 1대1대1을 넘어서서 1대1대뭐 1.5 가거나 이게 훨씬 더 많이 컸을 것 같아요. 그 아무래도 그 유통 채널도 더 많이 늘어나고 코로나 이후로 이제 집에서 커피 더 많이 드시니까 네. RTD로 이렇게 짝으로 주문해서 마시면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그리고 RTD 종류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콜드브루 라떼 종류만 하더라도 뭐 오틀리인 거, 뭐 호박 펌킨 라떼인 거 막 이런 베리에이션이 막 정말 너무 많아서 이제 그런 것들로 되게 매출을 많이 내고 있어요. 지금 미국 내 30개 매장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매 어카운트가 이제 수천 개 단위였고 16년도에 제가 방문했을 때에도 가장 많은 도매 어카운트를 갖고 있었어요. 드래프트 라떼가 그리고 좀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저게 이제 질소 들어간 라떼예요. 그래서 저 캔을 열면 마치 그 기네스 맥주처럼 네. 질소 그게 이렇게 뽀르르르 이렇게 터지면서 라떼 안에 굉장히 거품들이 많이 녹여져서 질감이 좀 되게 특별하게 마실 수 있는 맛을 더 잘 표현하고 싶은데 엄청 맛있어요. 아마존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드럽고 단데 용량이 적다고 다 거품이라. 드디어 네. 너무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이 속도로 가도 되나 지금. 저희가 오늘 미국이랑 한국 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한국 왔어요. 한국 한국 스페셜티 네. 커피 시장의 네. 위상. 네.